제가 어떤 사람 싫어한다면 그 파동이 가서 그 사람도 그렇게 느낄까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그 사람이 안 느끼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과 좀 부정적인 업을 짓게 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염을. 그 부분을 신경 쓰세요. 저 사람이 느꼈을까? 이런 거보다. 저쪽도 예민해야 느끼지 않겠어요? 그거보다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저 사람과 이제 좀 뭔가 안 좋은 인연을 맺어가는 내가 업을 짓고 있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밉더라도 육바람일에 맞게 내가 생각을 하자. 이런 게 중요하겠죠. 뭐, 물론 저 사람이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면 뭐, 미워할 수 있죠. 그 비양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저 사람도 또 보살돼야지 이런 생각은 또할 여유는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보살도 하기가 이렇게 어렵죠. 비양심적인 부분은 미워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비양심적인 부분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만약에 행동을 바꾸면 다시 사랑해 주실 용이 있어요. 이제 그걸 자기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어제도 나왔지만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밉죠. 사람까지. 그러니까 사람까지 미워하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러면 죄를 바로잡으면, 사과하면, 죄를 이제 안 지으면 다시 마음으로 품어주실 수 있는지, 그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안 미워하는 거에 실전적인 답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사람까지 밉습니다. 미운데, 저 사람이 이제 죄를 안 지으면 다시 품어줄 수 있는 여유는 있어야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혐오하고 하는 거지 않을까요? 우리가 비양심은 혐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까지 혐오가 돼요. 다만 그 사람이 비양심을 바로잡으면 품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보살이잖아요. 한번 찍혔다고 끝까지 찍히면 그 보살 아니죠. 끝까지. 너 그때 찍혔어. 막 세세생생 어떤 보살한테 찍혀가지고 계속 견성 못하고 막 이런 경우, 이거는 저기 여러분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그렇게 그냥 괜히 한번 찍혔다가 학위도 못 받고 이러면 그 교수님을 양심적인 교수님이라고 하겠어요? 미워할 순 있다. 그 비양심 때문에 미워한 거다. 분명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게 보살도다. 결국 그 미움도 그 사람이 비양심, 양심을 어긴 게 미운 거잖아요. 그럼 양심으로 돌아오면 환영해 줄수 있어야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양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자꾸 뭔가 자극도 줘야 되는 거고. 이게 보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 반대로 하면 중생이죠. 중생과 보살 차이는 그렇습니다. 미우면 그냥 미운 거고, 끝까지 미운 거고. 돌아올 자리 막 없애버리는 거고. 제가 여러분 저 불교나 여러 그 문파에서 저를 막 저주하고 저를 비방하고 저를 막 막는 게 자신의 사명이다 하는 분들 계셔요. 계셨었어요. 지금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저도 짜증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지 혼자 공부 안 하면 좋은데 막 인터넷에 글 올려서 다른 사람도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보살도를 펴는데 참 장애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저도 짜증나니까 막 저도 아뭐 이런 게다 있어 하고 욕 나오죠. 혐오스럽죠. 저도 그 사람이 혐오스럽죠. 하지만 제가 그래도 보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중생 다 구제해주고 그 뒤에 너도 구제해주마. 구제는 해주마. 그 말도 못하면 보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짜증은 나는데 또그 사람이 보세요. 제가 지금 저를 비방해서 막 욕을 하더라도 짜증이 나더라도 그 사람이 뉘우치고 아니 진짜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다 보살도 그럼 제가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실전 보살도죠. 포용바라밀 이런 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참나랑 친해지면 됩니다. 참나랑 친해지면 부득이 그렇게 안 하고는 찜찜해서 못 견뎌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찜찜해지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보살은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보살도 다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득이 해요, 부득이.
진리가 그러니까, 공식이 그러니까, 부득이. 양심이 힘들어 하니까, 부득이 그렇게 안할 수가 없잖아요. 소시오패스 엄청 미워했다가 태도 바꾸니까 다시 어울려줬다. 사람들은 일관성 없다고 보더라. 그쵸? 부득이. 부득이란 말참전 좋아합니다. 부득이. 어머니들이 자녀 키울 때그 고생하시는 게 부득이. 내가 안 하면 애가 젖을 못 먹으니까. 내가 젖을 안 주면 젖을 못 먹으니까. 또, 내가 안 움직이면 부모님 마음이 그렇죠. 내가 안 움직이면 자녀가 되게 살 길이 없으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가. 보살 마음이 그렇게 자녀 돌보는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아니, 자녀 중에 미운 자녀 없을까요? 밉죠. 미운 짓 하면 밉죠. 뭐, 미운 몇살 그러잖아요. 그때 진짜 밉잖아요. 밉지만, 뭐, 밉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꼭 사람 만들어 놔야지, 요 마음이 있잖아요. 저 속에는. 또 그게 내 책임이지. 그래야 하지 하는. 그러니까 부득이 그래야지 하는. 전 부득이란 말 좋아합니다. 늘 좋을 순 없거든요, 보살이. 근데 부득이라도 할 정도 수준이 되면 보살 맞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더 마음이 열려서 보살도 이제 부득이 한다보다 양심에 뿌듯해서 하는 그런 체험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 뭐랄까요? 최소한의 기준? 부득이해서 할수 있으면 보살이다. 억지로란 느낌은 좀 싫잖아요. 양심에 맞고 진리에 맞고 양심이 좋아하니까 내 에고는 원하지 않지만 부득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에고를 제압할 정도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를 좋아해요. 부득이랑 똑같아요. 제가 양심 51%만이라도 하자. 꼭 51%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51%라도 하자. 이게 그러면 부득이 양심을 따를 정도 수준은 되거든요. 그 정도면 저는 보살이시다. 좋은 건 좋아서 하고, 싫은 것도 부득이 할수 있으면 보살이다. 좋은 건뭐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좋아서 하는 건데. 부득이에서 움직이는 보살이 공개됩니다. 5월 26일에. 준비되고 있었나요, 이게? 부득이요? 야, 부득이야 써드려야겠네, 부득이. 제가 좋아하는 말이니까, 득, 이. 부정이죠? 안 된, 예. 득은 어떤 상태를 얻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가 된다. 이건 그칠이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내가 멈추고 싶어도 부득이 멈출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부득이는 멈출 수가 없다. 영어로 can 이런 의미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멈출 수가 없다.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게 부득입니다. 안 하고 싶은데, 에고는 이렇게 하면 고생이란 거 아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득이에요. 그래서 부득이만 되면 보살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양심으로 착각할, 야, 욕심으로 착각할 수 있나요? 있죠. 예. 그러니까 명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명상을 많이 안 하시면 이거 구별이 잘안 돼요. 예. 참나를 만나야죠. 예. 부득이 밥을 하고 계신 보살님도 계시고 하트선도 부득이에서 하시나요? 오, 예리하신데요. 부득이 하겠습니다. 예. 멈출 수가 없네요. 이게 멈추고 싶은 건 맞을까요? 예. 부득이. 처음엔 부득이에서 했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넘치십니다. 예. 그러게요. 부득이에서 하다 보면 이제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양심을 수련을 부득이해서 하세요. 자려다가 자려고 누웠다가 돼요. 오늘 이번 생에 안 하고 내가 자면 내일 내 생, 내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고 앉아서 10분이라도 호흡하시고 참나 명상, 몰라 명상 하시고 주무시면 그게 부득이 안할수 없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부득이해서 자꾸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부득이가 빨리 되겠죠. 이해를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면요. 그냥 내일로 미루기 쉽겠죠. 그런데
이게 진짜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시면 안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해가 실천의 시작이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해를 해놓으면 안 하기가 점점 찜찜해져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득이선. 좋네요. 부득이선. 부득이, 여러분, 지금 정토가 고향이시죠? 정토 향후회잖아요. 우리는 부득이 지금 정토를 확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하러 왔는데. 그거 안 하고 가시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양심이 불편해서 되겠어요? 아까 질문에 대표님 명절에 친척들이 모일 때 삼촌들은 술 마시고 TV 보시는데 외숙모들은 설거지에 요리에 뭔가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찜찜하시죠? 예. 이게 또 상대방 마음을 역지사지하면 부득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힘이 있지 않을까요? 예. 이런 부분들이 뭐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제 강의 좀 오래 보시면 예, 부득이 움직이실 것 같아요. 예, 제 강의를 그냥 틀어주세요. 계속 은근히 이렇게 듣게 양심을 콕콕 자극해 주는 거죠. 우리 제목이 양심 톡톡 아닙니까? 양심 콕콕 그런 의미도 있죠. 양심을 이렇게 톡톡 건드려 주는, 콕콕 찔러 주는 방송을 자꾸 들으시다 보면 불편해서 움직이시겠죠. 그게 부득이에요. 부득이 호흡 수련 해야겠네요. 예. 이해를 해놓으면 안 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예, 그거 잘 활용하시고요. 생각이 절로 멈춥니다. 자명하면 생각이 절로 멈춰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오늘 자신의 생각에 좀 자신이 없고 고민이 있으시면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의 그 1조부터 쭉 읽어가시면서 자기 고민사랑 한번 이렇게 맞춰보세요. 자기 고민하는 거를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 예, 그래서 지금 홍범 14조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요 실천지침, 양심적 실천지침대로 한번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보시라. 내 생각은 자명한지. 그쵸? 셀럽 윤, 예, 감사합니다. 요거, 세일러 윤에서 지금 셀럽 윤으로 이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강의 안 듣고 호흡세를 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견딜 수 없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살을 빼야 해서 부득이 2만 보 걷고 있습니다. 이게 자려다가도 아, 아니다 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걸을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부득이 즐기시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예. 누리십시오. 예. 이거 안 누릴 수 없잖아요. 누려야 내 마음이 좋대잖아요. 예, 강의 들으시고 수련하시고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 보살 되는 겁니다. 예, 성공합니다. 부득이 안할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덕후가 부득이 움직이는 게 덕후죠. 뭐 좋아서도 하지만요, 막늘 좋아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할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덕후인데 그쪽 정보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내가 덕후인데 남들이 갖고 있는 거 내가 못 가지면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런 덕후의 마음. 그래서 양심 덕후가 되시면, 내가 양심 덕후인데 양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 강의 보시고 온갖 곳에서 정보를 구하셔야 되고, 내가 덕후인데 욕발암일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욕발암일, 지금은 실력이 모자라더라도 잘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는 맛이 안 나니까 하는 거죠. 오늘 남편하고 싸우는데 너 맨날 양심 모시기 보고 하면 뭐 하냐? 그 말에 현타가 와가지고, 안 변한다는 말에 현타가 와서 부끄러웠습니다. 계속 노력해야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지는 이런 마음으로, 예, 열심히. 에고가 다 똑같죠. 그 내가 성인이냐? 이렇게 나가셔야죠. 양심 보고 바로 변하면 성인이죠. 이런 말씀에 이렇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양심 강의 복이라도 하지. 뭐 이런 뭐할말 많잖아요. 부끄러운지라도 안다 나는.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쓰시면서 실천 팁 쓰면서 돌아오세요. 내가 뭐 성인이냐 하는 마음으로.
안 되니까 공부하는 거지. 막 이런. 어느 상황에서도 여러분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항상. 낙관적이라는 건 아니고요. 늘잘될 거야. 저는 그거는 뭐 그냥 에고 망상이잖아요. 긍정적이다. 이거는 망상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 길을 찾아가는 게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셔야 돼요. 왜냐면 너는 맨날 양심 강의 보는데 왜 이렇게 양심을 못 하냐? 그게 내 그냥 현 상태예요. 현 실존 상태예요. 그렇지. 내가 그러니까 공부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실존을 누군가가 정확히 읽어준 거잖아요. 내가 별로 뭐 알고 싶진 않았지만 나의 실존이니까. 그렇지. 긍정적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하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거지. 옷다 대고 지적이야. 이런 마음에서 올라오는 상대방에 대한 빡침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참나 작용이야. 빡치지도 않으면 그게 사람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소화해 가면서. 이렇게 계속 자기 에고랑 긍정적으로 놀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 그 답을 찾아내야 돼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위기는 기회다. 이것도 기회로 써야 된다. 이게 긍정적인 거죠. 낙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는 해결될 거야. 금방. 이게 낙관적인 겁니다. 이건 망상입니다. 대책도 안 세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공, 코로나 해결해줘. 이런 거는요. 그냥 그 에고의 소리로 짓거리는 거는 이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긍정적이라는 건요. 진짜 주인공한테 딱 맡기고 계속 자명한 활로를, 육바람을 총동원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긍정입니다. 그래야 주인공한테 맡기고도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주인공한테 맡기고 그거 해봤자요. 에고의 마음으로 해서는요. 에고 속만 더 복잡해져요. 긍정적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긍정적. 어떤 상황에서도 답을 찾아가는. 이 사람한테는 어떤 위기 상황을 갖다 줘도 거기서 최선의 답을 찾아낸다. 그게 긍정적인 거예요. 분명히 답은 있다. 더자 덜짐. 더 자명한 길은 분명히 있다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긍정적이셔야 되나? 보살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긍정 보살들이 되세요. 낙관 보살이 아니고 긍정 보살. 대책 없는 낙관주의는요, 옆 사람까지 망칩니다. 옆 사람도 짜증나요. 답이 안 나오니. 답을 내지도 않고 잘될 거야 라고만 하면. 더자 덜짐이 긍정적인 보살도죠.